아니 근데 박효신 씨 앵콜을 네. 쭉 지금 히트곡이 너무 많아서 쭉 들으면 네. 오늘 밤 새야 됩니다. 맞아요. 일단은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뭐예요? 자, 바보가 이쪽 지역에서 엄청 나왔습니다. 바보. 바보. 알겠습니다. 다 들려줄게요. 여러분 원하시면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제가 선임이라서 다 들려줄게요. 자, 아니, 그게 아니라 우리 박효신 씨가 장병분들에게 노래를 히트곡을 좀 많이 들려주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 때문에 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짤막짤막하게 클라이막스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바보가 나왔습니다. 바보. 바보. 단 한 번 사랑을 믿어요. 그쵸?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 눈을 감으시면 더 집중할 수 있어요. 자,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단 한 번 사랑을 믿어요. 볼 수 있다면 나 웃고 살 수 있는데 어느 다른 사람 찾아가라 말은 말아요 날 버리진 않겠죠 그럴 리 없잖아요 듣고 싶은 노래! 눈의 꽃, 압승인데요? 자, 눈의 꽃은 저희가 스페셜로 마지막에 들려드리고 또 듣고 싶은 노래! 좋은 사람, 좋은 사람! 좋은 사람 알겠습니다, 좋은 사람! 좋은 사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좋은 사람!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!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? 단 한 번만 허락해 준다면 나를 믿고 와 돌아와 준다면 언제나 말하고 내던 그런 사람이 돼 너를 지켜주고 싶은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간부님들의 그 울음찬 목소리와 그리고 뒤로 산보가 앞으로 산보와 뭐 이런 목소리만 듣다가 이 감미로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죠? 네. 귀가 정화되는 것 같죠? 네. 자 마지막 한 곡 어떤 곡? 네. 눈의 곡은 뒤에 스페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헤어진 후에 동경, 오케이, 좋습니다, 동경. 야, 희소곡이 너무 많아요. 네. 자, 동경. 내 기억이 날까요? 내 이름조차 생각이 날까요? 누군가 매일 그대를 위해 내 기도해 온 걸 알까요? 자, 겉한색이 절로 나왔네요. 이 안쪽으로 좀 네. 보시고요. 자, 추억은 사랑을 닮아.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자, 원곡으로 고마워요. 예, 두 분, 네. 두 분이. 아니, 봉 씨가 듣고 싶은 노래인가 봐요. 너무 좋아요. 추억은 사랑을 닮아. 들려주세요, 정말 그 추억은 사랑을 닮아요. 그쵸? 네. 예,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, 아, 음미가 아니죠.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추억은 사랑을 닮아. 추억은 사랑을 닮아. 난 자꾸 돌아보겠죠. 그곳에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그래서 아픈가 봐요
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나 볼까봐 오늘도 기다려요. 일주일간 청소 제외. 청소를 제외 실패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가 좋습니다. 네. 제가. 아이고. 부산 휴가 받은 것보다 더 좋습니다. 예, 일주일간 청소를 제외하고. 다음은 일병들과 이병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호신 씨는 제외.